일로 갔냐 저로 갔냐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붙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3명만 생명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지들 살기에 바빠가지고 선지자들이 어느 집으로 모이세요? 안 모이고 전부 다 막 이러라고 해도 뭐가 되면 이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들이 콧노래를 부는 거야. 하, 유대인들 여러분들 종부리 먹기 너무 편하다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또 뛰어나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근데 지들끼리는요 절대로 이것이 연대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은사를 받았어. 티그리스 강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요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억울하게 살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 하고 밤마다 다니며 사랑방 운동을 하기 시작했더니 유대민족들이 그 말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팡팡팡팡팡 딱 되니까 그때에 고레스 왕과 아다사스 왕이 겁을 딱 먹은 거예요. 오 흘렀다. 쟤들을 저렇게 놔뒀다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쟤들이 적군들하고 합쳐버리면 그래서 더 이상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을 수 없고 돌아가라. 다섯 돌아가라. 동일해. 가정 내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하나의 직임적 은사로 들어가 공동체로 이루면 아멘. 그 가정 앞에는 세상도 거꾸로죠. 그러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게 직분이다 엉팡 돼가지고 이러면 마귀가 가지고 놀 뻔한 옆집에서도 그래. 아유 저 집구서 아유 저기서 쓰레기를 버릴 때도 그 집 앞에 갖다 놔버려. 만만하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나 가장을 중심하여 할렐루야 머리를 중심하여 마누라의 목표를 중심하여 애새끼들이 이렇게 다정스럽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저녁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이 집에 대해서 무시 못하는 거야. 군대로 일어나니까 군대로 따라서 군대로 교회도 통일해. 보통 교회 같으면요 사랑 제일 게 무너졌습니다. 이번에요 인터넷에서 뭐 야후에서 30만 건을 날 공격했다 그러는데 보통 교회 가서 근데 그것도 내가 또 기쁜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당황해서 이 새끼들이 뭐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나를 물거느냐 조사를 딱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야. 나를 인터넷으로 공격한 애들은 아이디를 한 사람이 7개씩 만들어서 40개 사이트에서 올려서 그렇지 전체 나를 비방한 애들은 27명밖에 안 돼. 27명이 그냥 막 해지고 다녀서 그런 것이고 거기에 조회를 하러 구경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30만 명씩 들어온 것이 그게 나는요 나를 나쁜 놈이라고 했는지 그게 좀 청교도요 청교도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러 들은 게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다 아멘이요. 그렇지만 봐요 우리 교회가 군대로 딱 일어서니까 아멘 군대로 일어서면 이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에스겔 37장을 세주 연타로 내가 설교할 텐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서 직분으로 들어가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걸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직분 따라해봐요. 사회의 직분, 가정의 직분, 교회의 직분 들어가면 따라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군대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묻겠어요. 묻고 기도하겠어요. 영혼이 마름대로 살래요? 군대로 일어날래요? 진짜요? 그러면 이 시간부터 기도하여 나의 직분으로 들어가야 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들어가라. 들어가는 걸로부터 역사가 일어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성령이여 격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로 그 자리에서 위력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